지금부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귀. 반야심경 봉독.
Oh,
오늘 환경 공부는 44쪽 중간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 보살 문명품 그 뛰어난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대신하는 문수사리 보살이 10가지 항목을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10가지 항목을 다 선별해가지고 그 항목마다 또 뛰어난 보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적해가면서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그 문수보살의 말씀도 아주 천하에 참 둘도 없이 빼어난 그런 그 질문이고 또 거기에 따른 대답도 그 10명의 아주 뛰어난 보살들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10명의 뛰어난 보살들이 각각 이제 그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은 4번의 설법심심 그랬어요. 설법, 법을 설하는 것. 법을 설하는 문제가 아주 의미가 깊고 깊다. 그런 뜻이죠. 설법심심. 참 제목 좋죠. 문수문 덕수보살이라. 문수가 덕수보살에게 질문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문의 십종무량이라. 법문에 대한 10가지 한량 없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문 덕수보살은 하사대 덕수보살에게 질문하였다. 불자야. 열의 소원은 열애께서 깨달은 바는 유시 일법이은 오직 한 법이다 그 말이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생 무상을 느끼고 세상 살만치 살다가 29살에 출가해서 35세 6년이 될 때까지 고행하시다가 마지막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정각을 이뤘죠. 일주일간 바른 선정에 들어 계시다가 비로소 정각을 이루고 나서 비로소 이제 불교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 이름으로부터 불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뭐 거기서 하나의 이치를 깨달았고 한 번 깨달았고 그런 것이지 무슨 여러 번 깨닫는다든지 아니면 뭐 가지를 매일매일 뭐 하루에 10개씩 이렇게 깨닫고 그 다음날 또 10가지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의 소원은 유시일법이다. 열의께서 깨달은 바는 오직 한 법이다. 그랬어요. 그 우리 중생들은 사실 평생 살아오면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깨닫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가고 지혜가 생기고 세상 사는 이치를 알게 되고 그것도 몇 번 같은 것을 몇 번 깨달아도 또 도로묵이고 도로묵이고 또 전번에도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거 내가 왜 잊어버리고 또 실수하는가 그런 경험 많으시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무수히 쌓아가면서 또 그러한 가운데 또 이제 철이 나고 지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철이라는 게 지혜가 생긴다는 그런 뜻이라대요. 철. 그 제대로 이제 철이 날만 하면 그때서 이제 벌써 병들고 늙고 병들고 갈 날이 이제 가까워요. 내가 지금 뭐 나이도 어디가 됐지만은 또 거기다가 병이라고 하는 선지식을 만나고 나니까 철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철이 상당히 많이 들어. 우리 보모사 주지스님이 금년 4월에 이제 새 주지스님이 오셨는데 이제 내가 그냥 격려하는 뜻에서 보모사는 본래 의상 스님께서 환경을 가르치려고 지은 절이다. 그 정신을 잘 아시기 바란다. 인사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사람 그 인사하러 왔는데 대접이 아니잖아요. 또 평소에 내가 가진 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화엄종찰이다. 그러니까 어느 기회가 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은 화엄살림을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한다면은 진도에 따라서 매번 100권씩은 내가 보시하겠다. 요즘 환경 강설 100권씩은 보시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난 엊그저께 이제 올라와 가지고 그 특별한 그 화엄 살림도 아니야. 지금 광고 삼아 하는 거예요, 지금. 매월 첫째 초하루 날은 항상 주지 스님이 법문해 왔어요. 전통적으로 수십 년을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스님이 오시더니 자꾸 외래 법사를 초청하는 거야. 그 초하루는 어느 절 없이 항상 하는 법회가 있잖아요. 늘 어느 절 없이. 그달 처음 출발하는 날이니까 불자들은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관음제일이다, 지장제일이다, 뭐 약사제일이다, 그 다음에 정초다. 이런 것을 상당히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래 이제 초하루날은 어차피 법회하는 날이라. 근데 그 초하루날을 화엄살림 법회라고 합시다. 화엄법회라고 합시다. 그 정도로 이제 겨우 이제 조금 이제 기미가 가기 시작했어. 그래 좋다. 내가 100권 하겠다고 했는데 300권을 하마. 6개월 만에 철이 그렇게 들어버렸어. 6개월 만에 300권을 내가 보시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초하루 말고 다음 돌아오는 초하루는 그냥 또 뭐 바깥 법사들 뭐 3명을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초하루 날 가까이 가면 또 내가 광고하겠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처음 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딴 법사가 오더라도 무조건 한 달에 내가 같은 다른 그 경전으로서 300권씩은 내가 복공양 하겠다. 그렇게 내가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세월이 가고 병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철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철든 거야. 왜 6개월 전에는 그 인사로 한 말이긴 하지만은 선심 쓴다고 100권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300권으로 공양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참하시면은 또 이제 화엄경 한 질씩도 한 권씩 매달 새로운 거 한 권씩 받아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또 내가 약속 지키기 위해서도 특별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 그 화엄경은 열의 소원은 유시일법이다 했는데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놓은 것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화엄경은 뭐 그 경전의 성립사적인 그런 연구에 의하면은 한 부처님 열반 이후 한 5,600년 대승불교가 한창 꽃 피울 때 화엄경이 성립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언제 성립이 됐든지 간에 항상 경전은 지금 내가 만약에 경전을 결집한다 손치더라도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다 초점을 맞춰서 경전을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화엄경은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순간에 그 경지, 그 마음의 어떤 그 경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결집된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그 깨달음의 내용에다가 말하자면 초점을 맞춰서 결집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은 거야. 87권이나 되잖아요. 대단한 경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37일간, 21일간 설하셨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 설하시 그 깨닫고 나서 녹야원에 오비구를 만나러 오는 그 시간이 그 당시 당신이 이제 걸음으로 천천히 그때는 이제 길도 나빴고 그래서 걸어오는 기간이 지금은 그게 250km인가 그래야 되는데 인도 그 교통사정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그 속도가 느려요. 그래도 뭐 하루에 갑니다. 그래도 뭐 한 6시간이면 도착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는 37일, 21일 걸렸다.
그래 이제 그것을 당신이 이제 깨달음을 명상하시면서 또 반복해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뭐 걱정 없잖아요. 그렇게 오매불망 깨닫고자 했던 그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뭐 바쁜 것도 없는 거야. 조급한 마음도 하나도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천천히 21일 걸려서 노야원까지 오시면서 사유하고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또 스스로 도취해 있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 깨달음을 누리기도 하고 그런 기간이 21일이다. 그래서 화엄경은 21일간 세렸다. 이렇게 이제 천하의 아주 훌륭한 부처님 못지않게 깨달으신 그런 보살들이 후대에 화엄경을 거기에다 맞춰서 결집을 했습니다. 참 화엄경 그래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뭐 중생들처럼 뭐 100번, 1000번 그렇게 깨닫고 또 실수하고 또 깨닫고 또 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한 번 탁 깨닫거나 더 이상 모든 게 다 해결이다. 이런 뜻입니다. 열의 소원은 유시일법이다. 오직 일법인데 우나 어찌하여 예 설 무량제법을 설하시며 어찌하여 한량없는 법을 설했냐 말이야.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또 환경만 해도 그 속에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설할 때마다 이 경이 최고라고 하는 거 금강경이 있죠. 법화경이 있죠. 법화경은 정말 이 그 수준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법화경하고 화엄경하고 흔히 쌍벽을 이룬다 하지만은 쌍벽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 선조고산 후조고산 해가 비유하려면 해가 뜰 때 처음 높은 산을 비추고 해가 뜨는 것은 말하자면은 화엄경이고 마지막에 참 아름다운 그 노을을 그리면서 저 산에 넘어가는 것은 역시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추면서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것은 법화경의 이치다. 이렇게 이제 아주 옛날 선지식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참 많고 많은 것이 불법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또 현 무량찰 한량없는 세계를 나타내시느냐. 세계가 이 지구뿐만 아니고 화장장엄 세계를 우리가 보아왔지만은